제주 바다에 중국 어선이 설치한 대형 불법 어구가 발견돼 해경이 조치에 나섰습니다. 제주지방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차기도 남서쪽 130km 바다에서 축구장 면적 2배가 넘는 길이 250m, 폭 70m짜리 대형 범장망 어구가 발견됐습니다. 범장망은 촘촘한 그물로 어린 물고기까지 쓸어 담아 우리 해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해경은 중국어선이 불법 설치한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그물을 잘라 어획물 500kg을 방류했습니다.